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거 당연히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나눠야 되는데 이제 뭐 요 정도를 한다면은 다음 시간에 예고하는 게 조금 이제 빡빡하기는 하지만 요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로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의사결정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건가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투자론의 기초에서는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 자, 요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뭐 잡다한 내용이 있는데요. 234쪽에 부동산 투자에 의해서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한 번도 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봐주시고. 투자의 장단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렛대 효과죠. 자, 이거는 따로 항목을 따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예,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두시고,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있죠. 예, 인플레이션 해치는 구매력 보호 효과라 그래요. 구매력 보호 효과 괄호 속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화폐로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는 만큼 손해죠. 근데 화폐만 손해인 것은 아니고요. 화폐성 자산은 전부 다 손해예요. 예를 들자면 상품권. 인플레가 발생할 때 상품권 들고 있으면 손해죠. 그리고 예금도 손해예요. 예금은 정해진 이자만 주는 것이지 인플레 발생한다고 이자 더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종류의 금융자산은 인플레 해치 효과가 없어요. 근데 구리, 금, 부동산 이런 것들은 실물 자산이라 하거든요. 그런 실물 자산은 모두 다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의 용어는 익혀두셔야 돼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 이득은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돼요.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그 임대료 수입. 자,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하면 돼요. 수익성 부동산에서는 임대료 수입도 발생하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도 발생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하는데 이 맨 밑에 이제 여기 현금 수지 측정 있죠. 두 가지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도 다 계산은 하는데 중요도가 높은 것은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뭐 따박따박 월세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고려하기보다는 매달 매달 받는 거를 연간으로 계산해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거 가지고 보통 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충분한 수익률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소득이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이제 중요도는 조금 낮고요. 아무튼 두 개 다 고려해야 돼요. 이 지렛대 효과를 할 때도 당연히 뭐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절세 효과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인 자본 사용 효과.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다른 사람 돈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은 돈을 사용하면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그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내가 얻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 이 말이에요. 그 얻는 수익률은 남의 돈과 내 돈을 합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싸게 빌려와서 내 돈하고 합쳐서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근데 남의 돈을 5%로 빌려와서 수익률을 10%를 내면은 내 돈과 남의 돈 합해서 10%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돈이 나가도 10%, 남의 돈이 나가도 10%는 벌어와요. 근데 내 돈이 버는 10%는 내가 그대로 챙기는 거고 남의 돈이 버는 10%는 몇 프로만 이자 주고 5%만 이자 주고 남는 5%는 내가 챙길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은 10%보다도 더 높아지게 돼요. 이렇게 나한테 얹어주니까 감이 오세요? 감이 오세요? 그런 게 이제 지렛대 효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퍼센트는 어차피 5%로 이자 주고 남는 거는 나 챙기겠지만 금액으로는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으로는 훨씬 더 점점 많아지겠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렛대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놀고 있는 저한테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일 좀 하지 않을래. 그래 괜찮다. 일당 10만 원 주면 갈게.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 놈 더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마침 놀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네 5만 원 줄 테니까 갈래 하는 거죠. 나는 얼마 받기로 해놓고 10만 원 받기로 해놓고 이 5만 원 줄 테니까 갈래 안 갈래? 간다 그러면 가서 일을 하고 친구 몫으로도 10만 원 받고 내 몫으로도 10만 원 받아서 친구한테는 얼마만 주고 5만 원만 주고 그 남는 5만 원은 내가 챙기면 나는 총 얼마 챙기는 거예요? 15만 원 챙기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친구 한 놈 더 될 거라면 두 놈 될 거 가면 어떻게 해? 그 놈도 5만 원 주고 남는 5만 원 내가 챙기는 거지. 맞나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남의 돈 빌리는 대가로 5% 주기로 해놓고 한 놈 두 놈 이렇게 한 놈만 데리고 갔을 때는 이 말이에요. 한 놈만 데리고 갔을 때는 한 놈만 5% 주고 남는 5%는 한 놈 것만 내가 5% 챙기는 거지만 그런 놈 두 놈 데리고 가면 요 놈 저 놈 전부 다 5%씩 주고 다 챙겨가서 내가 올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지분 수익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예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정예 지렛대 효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 5만 원 주기로 하고서 돈을 빌렸는데 친구한테 5만 원 주기로 하고서 같이 가자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부도 난 거예요. 내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갔으면 나 혼자만 갔으면 내 것 못 버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5만 원 주기로 한 놈 5만 원은 줘야 돼 나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놈 두 놈 데리고 가면은 5만 원씩 10만 원 줘야 됐나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부의 지대 효과 이렇게. 키포인트는 바로 이자율보다 얼마만큼 높은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게 똑같을 수 있죠. 똑같으면 그때는 뭐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받는 게 5만 원밖에 없으면 5만 원 주고 나면은 똔똔이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중립적 지뢰 또는 영의 지뢰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높을 때.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될 때 정의 지뢰가 나타난다.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부의 지뢰가 나타난다. 그리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이 되는 것이고 깨지면 쪽박이 되는 것이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위험이 커지는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게 진폭이 커지는 게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렛대 효과죠. 자, 요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이론적으로 하고요. 다음 순환에는 이제 계산 문제까지 다루겠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236쪽, 237쪽에 걸쳐 있고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해설을 보고서 뭐 이해가 되면 하더라도 안 되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험과 수익을 보시고요. 자, 단원이 이제 위험과 수익이란 단원이죠. 그럼 위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수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위험 수익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그 위험의 개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벗어날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손실 볼 가능성이 아니라 무슨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상치가 있으면 예상치보다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위로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건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똑같은 5%라 해도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벗어나는 게 크게 벗어날 수 있죠. 어떤 게더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위험한 거죠. 요거는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는 폭이 어때요? 크지 않아요. 요거는 벗어나는 폭이 크죠. 예를 들어 펀드하고 주식 직접 투자를 본다면 펀드는 주식 간접 투자죠. 주식이나 채권의 간접 투자.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은 비중이 더 이게 진폭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이 작은 거고 이게 위험이 더큰 거고 벗어날 가능성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위험이 크다 작다를 뭘로 표시를 하는가 하면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작다는 건 뭐가 작다는 뜻이에요? 위험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위험이 작다. 예, 그럼 위험이 작다는 거는 예상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뜻이요, 낮단 뜻이요. 예상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예상치로부터 크게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 예상치 근처의 값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위험이 작다는 거는. 그죠? 예상치 근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큰 거는 예상치에서부터 크게 벗어나는 거죠. 예상치 근처의 값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요. 이게 위험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5%라 해도 A를 선호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고 B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험 추구형이라 그래요. 예, 아무튼 똑같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을 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A와 B가 똑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위험 중립형이라 그래요. A와 B가 이제 이것만 같으면 예상되는 수익만 같으면 똑같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은 뭘로 판단하느냐? 수익 또는 수익률은 요 5%를 보는 거예요. 5%. 이 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들의 평균이죠. 이 값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시험에 또 질문하니까. 수익률은 평균으로 측정하고,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자, 아무튼 일단 위험은 측정은 그렇게 하고요. 수익도 그렇게 측정하고, 그 242쪽에 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걸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 242쪽에 괄호 3번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조금 전에 위험 회피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 위험 회피형. 위험이 큰걸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예,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 중립형.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절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절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가 있죠. 자, 일단 위험과 수익을 이렇게 측정은 하는데 위험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위험의 유형.
저는 사실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은 귀신을 믿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산길을 막 혼자 가도 가고 두메산골 있잖아요. 두메산골 인가도 없고 가다 보면 산길이니까 막 묘지도 있고 막 해골 바가지 그려놓은 바위도 있고 굴도 지나가야 되고 앞에 시커먼 굴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근데도 그것도 한겨울에 가라고 하면 갔어요. 후라시 하나 들고 밤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 고모집에 갔자래. 할아버지 집에 가지 말고 고모집까지 가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좀 꽤 무서울 법도 한데 그럼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냥 저 멀리 이제 멀리서 산골에 보이는데 동네가 보여요. 근데 할아버지 사는 동네는 수백 채 사는 이제 조금 큰 마을이고 고모 사는 동네는 열몇 채밖에 없어요. 거기 가는 길이 지금 아무도 이제 중간에는 마을이 없고 그냥 산길 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무섭기는 무섭죠. 근데 겨울에 그 바람 쌩쌩 불고 하는데 이제 고모 집이 이제 드디어 이제 동네가 이제 동네로 들어섰어요. 고모 집에 이제 불빛이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돼, 밭을. 예, 근데 겨울이니까 이제 작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려고 이제 밭을 가르치러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도 조금은 무서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무슨 귀신이 있겠냐. 뭐 귀신 나타나면 그냥 놀다 가지, 뭐 이렇게. 아무튼. 자, 이제 위험의 유형이에요. 자, 위험의 유형에 사업상연, 사금법인유 이렇게 하는데요. 사금법인유. 이 사업상 위험, 요게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있고요.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자, 요렇게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금융적 위험하고 인플레 위험, 요거를 좀 주의를 해서 비교를 하면 돼요. 사업상 위험은 지난 순환에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요 두 가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사업상 위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식업을 하든 아니면 유통업을 하든 의류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위험 중에 제일 걱정되는 위험이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사 안 될 위험이에요. 장사. 사업을 오픈했는데 장사 안 되면 그냥 문 닫아야 되죠. 그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 하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 그 시장 상황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면 돼요. 장사 안 되는 게 수요가 없다거나 또는 공급이 많다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경쟁업자들이 많아 보세요. 장사 되는가? 안 되죠. 공급자가 너무 많으면은 장사 안 돼요. 또 수요자가 너무 적으면 장사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할 때 장사 안 된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많거나. 지금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시장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 중에 제일 걱정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에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럼 장사는 잘 돼도 그래도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불이 난다거나 교통사고 난다거나 이런 장사와 관련 없이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운영 위험, 그래 운영 위험. 자, 그런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 금융 위험은 이 자금 융통이 뭐예요? 자금 융통. 이게 금융이에요. 이거는 타인 자본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타인 자본 사용해서 나타나는, 조금 전에 타인 자본 사용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죠? 타인 자본 사용해서 나타날 때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이게 나타나면 좋은 거지만 이게 나타나면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의 지뢰 생각하면 돼요. 부의 지뢰. 근데 인플레 위험은 뭔가 하면은 인플레가 나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두 가지를 이제 인플레를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인플레 해치했죠. 인플레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인플레 헤지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앞에서 했거든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이런 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 전에 그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요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해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보통 고정 임대료잖아요. 보통 우리 임대차 계약 맺을 때 2년간 임대차 계약 또는 이제 5년, 지금은 몇 년까지 연장되죠? 5년까지 보장되나요? 10년까지 보장되나요? 상가. 10년까지 보장되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임대료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보다 더 높게는 이제 재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뭐 약간은 바꿀 수 있지만 그 만약에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 말이에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해치라는 거는 요거는 자본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자본 이득이잖아요. 자본 이득.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요.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어때요?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매달 받는 임대료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예, 위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여기 이제 인플레 위험이고 예, 앞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인플레지 자본 이득이 올라가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인플레 하면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괜찮다. 근데 고정 임대료로 계약했을 때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면 이걸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려면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안 들어오겠지. 근데 하는 사람 봤어요. 하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자기 집, 자기 건물 주변에는 자기 건물과 같은 용도의 건물이 없대요. 주변에. 뭐요?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매년 임대료 올리겠다. 인플레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은 임대료 실질 가치도 유지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도 얻고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양손의 떡이 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은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부동산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 집은 계약이 안 되는 거지. 다들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는데 그 집만 변동 임대료로 하면은 안 가려고 하겠죠. 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늘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일단 됐고요. 일단 위험의 유형은 사금법인 여성,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수익률의 종류 있죠. 자, 수익률의 종류. 수익률 이제 위험을 했고요. 이제 수익을 하는데 수익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아까 요거 5%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평균을 하죠. 평균. 그죠? 예, 요거 평균 계산해서 5% 나왔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밑에 그 예제 있죠. 예제. 예제처럼 그렇게 나와요. 예, 거기 이제 그 예제를 여기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비관적일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 정상적일 확률이 60%. 낙관적일 확률이 20%. 자, 그러면 이제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여기가 20%, 60%, 20%. 이게 좌우 상하 대칭이요?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죠, 대칭. 60%를 중심으로 해서 20%, 40% 대칭이죠. 그 다음에 그때 발생한 수익률이 몇 프로? 4%, 8%, 13%죠. 지금이 우리 아까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평균이라는 게 이게 무슨 평균인가 하면은 가중평균이라고 그래요. 가중평균. 가중평균. 이게 이제 요걸 무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게. 무게를 더한. 그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쏠리거든요. 무게가 물건 쪽으로 쏠려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한 가운데잖아요. 이제 한 가운데 60%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이쪽이 좌우 대칭이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넓이, 위아래 폭이 똑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12% 똑같잖아요. 만약에 여기로도 4%, 여기로 4%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가중평균 하면은 뭐가 될까요? 12%, 12%. 계산 안 해도 8%. 계산 안 해도 8%. 8%를 중심으로 해서 8% 위치가 시소의 한가운데요. 시소의 한가운데인데, 요 4만큼 떨어진 곳에 20kg짜리 애가 앉아있고, 왼쪽으로 4만큼 떨어진 곳에 20kg 애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어떻게?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무게의 애가 앉아있으면은, 요 균형 위치가 그대로 균형 위치라고요. 8%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근데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13%죠. 어느 쪽이 조금 더 세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 숫자가 8%에서 이쪽이 좀 더 세잖아요. 그러면은 8%보다 높을 거다, 낮을 거다. 높을 거다. 그럼 거기 8%보다 낮은 건 예선 탈락이라고요. 8%보다 낮은 건 예선 탈락이라고요. 이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은 계산을 안 하고도 급할 때는 찍어도 뭐 중에 찍어요? 4번, 5번 중에 찍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가중평균 개념이요. 근데 이게 많이 멀어져 있어요. 12에서 적게 멀어져 있어요. 12에서 12와 13 차이는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리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죠. 그럼 9까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야 이게 한 번에 20% 되어야 이게 평균 8%에서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을 좀 익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 안 하고도 4번 찍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감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하려면 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쪽에 퍼센트가 다 있죠. 여기도 퍼센트가 있고 여기도 퍼센트가 있죠. 이러면은 계산하기가 불편해요.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을 양쪽에 다 이 퍼센트가 있으면 어느 한쪽을 퍼센트를 없애서 계산하는 게 편리해요. 이걸 다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80%가 두 개잖아 이렇게. 다 계산하면 퍼센트는 곱하기 100분의 1이거든요. 뜻이 곱하기 100분의 1이에요. 결국은 퍼센트 하나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퍼센트 하나를 없애려면은 하나 없애면서 곱하기 100분의 1 하면은 100분의 80, 0.8이잖아요. 0.8% 되겠죠. 뭐 어떻게든 관계는 없어요. 먼저 다 한 후에 퍼센트를 하나 없애든 퍼센트를 먼저 없앤 후에 계산을 하든. 근데 쉽기는 뭐가 쉬운가 하면은 이 확률 있죠, 확률. 확률 있는 쪽을 숫자로 바꾸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대체로 얘네들은 여기 끝자리가 여기 10단위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몇 수로 바꾸고 0.2, 여기는 0.6, 여기는 0.2로 바꿔서 얘는 퍼센트는 하나 남겨놓고 곱하면 돼. 0.2와 4를 곱하면 몇? 0.2 곱하기 4니까 2 곱하기 4가 아니고 0.8이죠.
다음에 여기서는 0.6과 8을 곱하면 4.8일 거 아니에요. 4.8. 다음에 여기는 0.2와 13을 곱하면 2.6인가요? 2.6. 퍼센트는 한 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8, 8, 16에 6을 하면 22, 2 올라가죠? 2 올라가니까 6, 8, 8.2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무슨 평균? 이게 가중평균이라는 거예요. 계산기 사셨나요? 계산기를 제가 모델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사시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에 모델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그게 적당해요. 2만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살 때 한 사람이 택배로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학원으로 택배를 받든가 하면은 그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각각 하면은 택배비가 3천 원씩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이제 학원으로 주문하면 되죠. 아무튼 그 계산기를 사서 평소에 익혀놔야 돼요.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쉬운 계산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예요. 쉬운 계산 문제죠. 이거 대답 안 한 분도 계시네. 쉬운 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계산 문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계산 문제. 자, 이게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한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어떤 것의 기대 수익률? 이 투자 안에. 이 투자 안에 뭐를 계산한 거라고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거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이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사후적 수익률은 아무런 이제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사결정할 때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기대 수익률은 이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지금 이 투자안이 얼마로 예상된다? 8.2%로 예상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8.2%란 얘기고, 잘 되면은 몇 프로? 13%. 못 되면은 4%. 정상적일 경우 8%. 정상적일 확률이 제일 높죠. 얘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수익률, 예상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자, 요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 예상 수익률은 객관적으로 계산되는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이 결과는 어때야 돼요? 똑같죠? 이런 데이터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그 은행 직원이, 펀드 판매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평균 연평균 5% 정도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뭐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잠깐 동안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설한 이후에 1년에 5%씩 평균적으로 꽤 꾸준히 달성을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체로 그 정도는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 걸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걸 투자를 할까요? 펀드에? 전부 다 투자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그래 마이너스 된 적도 있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투자하는 상황이 자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뭐 1년 이내에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위험이 크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 평균 5%는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 하니까 그거는 아, 평균에 비해서는 좀 위험이 좀 있네. 이러면 이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안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투자안을 제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이 너무 크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근데 위험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익이 너무 낮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두 개는 뭐를 전제로 한 건 똑같은 위험이라면 이 말이죠. 똑같은 정도의 위험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아 이거 수익률이 좀 작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수익률이 괜찮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른 그런 수익률을 말해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외부 수익률. 요건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왜 요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D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어요. 자, D의 예상 수익률이 8%예요. 예상 수익률이에요. C의 예상 수익률이 9%예요. B의 예상 수익률이 10%. 자, 요 놈들이 전부 다 각각의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이니까. 자, 요거 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위험은 똑같아요. 위험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고, 자, 여기 투자를 할래요, 말래요? 지금 이제 질문하기 직전이에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얘가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한 이 A의 기대 수익률이 10%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도 될까요? 여기에 하려면 요거보다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A에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는 상황에서 A에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A를 투자하지 않고 다른 것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익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다른 어떤 주관적인 판단할 것이 없다면 여기에 투자하려면 다른 것을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제일 높은 거는 최소한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A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A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A 바깥에 있습니다. 외부 수익률이라고요. A의 기대 수익률 아직 계산 안 했어요. A의 기대 수익률 아직 계산 안 했는데 A의 요구 수익률은 어디에 있다고요? A 바깥에 있다고요. A 바깥에 외부 수익률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만 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12%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하는 거죠. 이제 A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어요? 12% 나왔죠. A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인 상황에서? 예, 요구 수익률은 10%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A의 요구 수익률은 A로부터 계산되는 게 아니라 A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얘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A에서 계산됐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A에서 계산됐으니까 내부 수익률. 요거는 외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자본의 기회 비용이라 그래요. 기회 비용. 기회 비용 개념 이제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A에 투자하려면 얼마 포기하고 가야 돼요? 10%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기회 비용. A라는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은 뭘 포기하고 가야 돼요? 10% 포기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맞나요? 그게 이제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뭔가를 할 거를 못 했는 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격증 취득, 이제 자격증 없이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언제 많이 오는가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오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비용이 커지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공부하러 오면 공부하러 오는 바람에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때는 포기해야 되는 게 크죠. 기회비용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크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놀잖아요. 어차피 놀면은 기회비용이 적은 거죠.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가 하면은,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부동산을 실무를 한 수십 년 했는 분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일찌감치 이제 부동산 이런 거 만뒀죠. 뒀는데 뒤늦게라도 자격증에 한이 맺혀서 오신 거죠. 예, 근데 왜 그때 못 따셨냐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너무 세다. 이제 공부를 좀 하셨죠. 얼마나 세길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천만 원. 하루 천만 원 버는데 어떻게 공부하러 오겠냐는 거예요. 예, 젊을 때, 30, 40대 때. 하루 천만 원 기회비용 너무 세잖아. 예, 하루 천만 원 포기하고 어떻게 공부하러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너무 많이 번 거죠. 예, 너무 많이 벌어서 그 중개사무소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돈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예, 제조업체를 차려버렸어요. 제조업체 차려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 계속 자격증이 없는 한 때문에 예, 오신 거죠. 업체는 이제 동생한테 맡겨놓고 공동대표로 동생한테 맡겨놓고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어차피 할 게 없었다면 그럼 노는 거였다면 기비용은 굉장히 예,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게. 예, 근데 뭔가를 하던 분이었다면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하는 거죠. 포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됐나요? 그런 개념이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일단 개념은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가 더 커야 의사결정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의사결정 하는 거죠. 이제 채택하는 거, 채택. 그래서 우리가 채택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해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채택은 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같다라는 의미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은 된다. 이 뜻이거든. 그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은 되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거죠. 최소한 요 정도는 되네. 그러니까 같거나 크면 채택하는 거고요. 요구가 더 크면 뭐예요? 그때는 기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게 이제 그 우리 교재 246쪽에 채택하고 기각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괄호 3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246쪽에 그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는 어떻다 하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어떻다 하다. 그 내용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 높다라고 표시해 두시고, 예, 괄호 3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 동그라미 1번, 2번이. 예, 그것은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일단은, 예, 남겨놓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있죠, 관계. 자,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관리 기법까지도 해야 위험 수익을 모두 마치는데, 이게 위험 수익. 관리 기법까지 안 하고, 일단 그 관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험을 봤죠, 지금. 수익도 봤고요. 그럼 이제 위험 수익 관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 수익 관계. 자, 요거는 이제 대체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어때요? 대체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큰 편이죠.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보다는 이제 주식 직접 투자 수익률이 보통은 좀 더 높죠. 이거를 위험 수익 비례 관계라 그래. 비례 관계.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같잖아요. 이걸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도 크다. 이걸 다른 말로 상쇄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상쇄관계. 위험 수익 비례관계 상쇄관계.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수익은 위험한 곳에 있다. 이렇게. 돈을 벌려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네. 수익은 위험한 곳에 있다. 수익,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그 사람은 그 분산 투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는 데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분산 투자하면 돈도 못 벌겠, 못 벌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저도 그런 편이에요. 몰빵 투자.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험 수익 비례 관계인데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하면은 요구 수익률에도 나타나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A에 투자하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은 몇 프로 이상 나와야 된다? 10%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오로지 정기예금에만 돈 집어넣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예금에만 집어넣은 사람이 누가 옆에 와서 야 이거 부동산에 좀 투자해봐 이거 괜찮대 이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내가 몇 프로는 버는데 그 몇 프로인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그거 좀 따져봐야 되죠. 이게 그 공실도 좀 있고 막 이렇게 주변에 지금 별로 상권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만 돈을 넣어놨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위험한 데 투자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는가 하면은 무위험률 생각해. 무위험률.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는 되는데 이 생각하거든요. 됐나요? 이거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래요. 왜?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 프로는 주니까. 2% 주나요, 요즘? 2% 준다, 지금. 정기연금이, 예, 은행만 넣어놔도 2% 주는데, 지금 여기 부동산에 투자하래. 여기는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관리상의 어떤, 예,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은행에 예금하면 신경 쓸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더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위험에 대한 대가라 그래, 위험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위험 할증률 그래요. 위험 할증률. 자, 그다음에 예, 이거는 이제 뒤에 요거는 얘기가 나올 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데 대한 대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인플레 예상 인플레가 있으면 예상 예, 인플레이율도 고려해야 돼요. 이건 이제 나올 때만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과 예상 인플레이율로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요것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투자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포기해가지고 가니까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정기예금에만 넣어놨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위험, 이제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가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위험할증률은 커지는 거고 위험을 적게 부담할수록 위험할증률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247쪽에 이제 그 위험수익 상세관계 위험수익 비례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공식들 있죠. 예, 일단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 요 공식을 반드시 정리를 해, 예, 기억을 하시고요. 예상 인플레이는 이제 괄호를 쳐도 돼요. 예상 인플레이 얘기 나올 때만 하고 얘기 안 나올 때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하다기 뭐예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 다음에 이제 밑에 무협률 해서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뭐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거는 일단 나중에라고 써놓으면 돼요. 그 공식은 나중에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예상인플레이업은 나중에 그리고 무협률과 넘어가시면 이제 위험할증률 피셔 효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 공식만 알아두세요. 기본 공식만 알아두시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라고 해놓으세요. 나중에. 그리고 249쪽의 위험과 같이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0쪽의 위험의 관리기법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으니까 위험의 관리기법은 다음 주에 이거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위험의 관리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